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때쯤 만들어 먹으면 느끼함 잡아주는 깻잎김치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도 쓰지 않고 양념 비율만 잘 맞춰불면 여느 김치 못지않은 깻잎김치, 밥에 착착 감싸서 먹으면 입맛 돋궈줍니다. 그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 100장 사왔는데 씻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장 버리고 이제 98장입니다. 이 깻잎을 세척할 때는 식초 한 스푼 넣고 10분 동안 담가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균 효과도 있고 잔류 농약이 제거되거든요. 꼭 식초를 사용해 주세요. 이거는 꼭지를 먼저 잘라야 됩니다. 꼭지는 절반 정도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주러니 계리 갖고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깻잎에 물기가 완전히 빠질 동안 양념 준비하겠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깻잎김치에는 양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하게 담으려고 하거든요. 양파는 이제 째까는 거 한 개하고 사과가 요즘 또 맛있더라고, 달달하니요. 사과 반 개 사용하겠습니다. 양파는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잘잘하게 채썰어 줍니다. 양파를 이제 분리를 좀 해주세요. 탈탈 털면서요. 사과는 이제 반 개 사용하는데 반으로 나누고요. 씨를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2mm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이렇게 얇게 썰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주러니 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힘줘서 착착착착착착 잘라보면 되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게 썰어져 보죠. 사과 반 개, 이 정도면 이제 100장 정도에 딱 알맞습니다. 청양고추 두 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이렇게 이제 반으로 나누고요. 또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잘잘하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한 번 더 다져줍니다. 홍고추 두 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다져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다지면 되겠습니다. 쪽파 반 좀 사용합니다. 끝에를 맞춰갖고요. 잘잘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과일 채소 썬 데다가 양념을 더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 2스푼입니다. 고춧가루 5스푼. 진간장 5스푼. 멸치 액젓 2스푼. 멸치 액젓은 2스푼만 넣는 것이 알맞거든요. 2스푼 이상 넣으면은 깻잎 향이 묻혀져 보거든요. 비장의 무기 양파청입니다. 양파청 가볍게 3스푼. 양파청이 없으신 분들은요, 매실청 넣으시면 됩니다. 양파청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참기름 한 스푼, 통깨 한 스푼 반 정도 들어갑니다. 술술 이렇게 뿌린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생수 반컵 100ml 들어갑니다. 생수가 안 들어가면은 뻑뻑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작년에는 80장 만들어갔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올 추석에는 이제 사과가 들어가서 이제 훨씬 상큼하니 더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잘 섞어졌으니까요 깻잎에 발라보겠습니다. 이 깻잎을 양념 바를 때 보통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착착 묻히고 또 한 장 착착 묻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은 양념을 쉽게 바르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쟁반에다가 한 장씩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쉽습니다. 양념을 듬뿍 뜨지 마시고 조금만 뜨면 됩니다. 손이 좀 빨리빨리 하면 되거든요. 쫙쫙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조금씩 합니다. 양념을 많이 해보면 나중에 양념이 부족합니다. 100장이라서 조금씩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요 짜지도 않고 입에 착착 감겨봅니다. 이 깻잎을 다시 위에다가 이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보면요 속도감이 있거든요. 요리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념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세 장이 또 양념이 부족해 보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양념이 바닥으로 이제 쭉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통 바닥에다가 세 장을 깔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넣으면 됩니다. 이야, 오늘 깻잎김치 사과가 들어가서 맛있게 됐습니다. 야, 잘 되물었습니다. 드디어 깻잎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향긋함이 묻어나는 깻잎김치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셨나요? 다가오는 추석 전에 꼭 담가서 드셔보십시오. 우와, 정말 만들기 잘했구나 생각할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